설명을 잘 들으세요. 네. 설명을 잘 들으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밑에 있는 답에 맞춰서 생각을 하려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하시고. 자, 15번 리모델링이에요. 잘 알아두시면 돼요. 건설과 리모델링을 구별해라. 이제 이게 뭐 요즘에 이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요거는 더 이상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수선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증축하는 게 있어요. 그쵸? 일부 증축하는 게 있는데, 자, 일부 증축이 리모델링이 되려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돼야죠. 그러면 대수선은 15년이 경과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몇 년? 10년. 오케이. 그래서 자, 15년이 경과된 무슨 주택을? 공동주택을. 이렇게 요거를 알아두면 돼요. 자, 일부 증축은 기본이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이거를 알고요. 첫 번째가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의 얼마?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건데, 만약에 85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면 10분의 4, 그 다음에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용 부분도 별도로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그거 딱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이거 증축할 수 있는 그 다 합산한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 얼마?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뭐 하는 거요? 증축하는 거. 증가시키는 증축도 리모델링이 됩니다. 자, 원래는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받아서 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서 하는 건데, 만약에 증가되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30세대 이상이면, 30세대 이상이면 얘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으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생각해 보면 되죠. 세대수가 증가된다는 거는, 세대수가 증가된다는 건 어떤 거죠?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부터는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돼요. 리모델링 뭐요? 기본계획. 이렇게 기본계획 나오는 거 우리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정비법.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 정해주려고 미리미리 수립하는 게 뭐예요? 기본계획. 거기도 누가 수립해요?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그렇죠? 리모델 저기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이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 정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몇 년을 단위로? 10년 단위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 5년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정도 느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죠. 세 번째는 수직 증축도 가능하죠. 수직 증축은 몇 개층? 3개층이야. 그래서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오케이. 끝이에요. 그 정도 알면. 자, 15번 갑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리모델링이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증축 행위만 말한다. 틀렸죠? 대수선도 되고요. 증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몇 년? 15년이 경과된 뭐여야 돼요? 공동주택. 증축은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 다만 85제곱미터 미만이면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로. 맞아요? 이게 원칙이지만 기능 향상을 위해서라면 공동 공용 부분도 별도로 증축 허용한다. 이런 얘기죠. 네, 뒤에가 틀렸네요. 리모델링의 증축은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 15% 이내죠.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하고요.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3계층 이하인데 단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 가능합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16번 가보죠. 최저 주거 기준. 이거 누가 설정 공고하는 거죠? 국장. 그래, 그거 알면 돼요. 국장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해야 되는데, 최저 주거 기준의 내용은 가구 구성별 주거 전용 면적. 맞아요? 그 다음에 용도별 방해 개수. 화장실과 같은 필수 설비 기준. 주택의 구조, 안전, 환경 기준이 그 내용이 됩니다. 가격은 내용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5번 하나 읽어주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주택종합계획에. 주택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누가 수립한다고요? 국장. 연도별 계획하고 10년 단위 계획. 틀렸고.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장관님은 중앙장하고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회에 뭘 거쳐야 돼요? 심의.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적사업주체죠. 예, 등록사업자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공적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대지주성사업을 해야 돼요. 여기 등록사업자가 들어가서 틀렸고, 시도주택종합계획, 무슨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해야 되겠죠. 네, 답은 5번이네요. 내용 보면 1번 알아두시면 돼요. 국민주택하고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거 들어오고,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에 대한 임차료 보조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들어온다는 거예요. 서민들을 위한 거 1, 2번 좀 잘 알아두시고요. 주택자금의 운용조달,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거 들어옵니다.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관한 건 정비법에서 관련된 거지. 여기는 안 들어오겠죠? 네,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5번.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용어정의예요. 용어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는 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주택단지 알아두면 되고, 주택 알면 되고, 주택단지라는 개념 알고, 건설하고 리모델링의 차이가 무엇이냐, 뭐 이것만 잘 알면 여기서는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배운 거죠. 주택을 건설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건설해요. 어디에다가? 주택단지에다가. 그러려면 건축허가 받는 거 아니죠? 뭘 받으라고? 사업계획 승인.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업주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등록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전체적인 논리를 이렇게 펼치는 건 다 누구를 중심으로? 등록사업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뭐하면? 건설하면 너는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 필요한 국민에게 뭐 해주라고요? 공급. 근데 등록사업자는 지 맘대로 공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등록사업자라면 부령이 정하는 대로. 뭐가 정하는 대로? 부령이 정하는 대로. 이렇게 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해줘라. 맞죠? 대신 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미리 써주면, 여기에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을 해준다면 너희들은 먼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자, 시장 군수부 청장에게 뭘 받고 승인을 받고 여기 복리시설도 있겠죠? 복리시설이라면 시장 군수부 청장에게 뭐 하라고 신고, 이런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게 누가 사업 주체일 때? 이자일 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이자일 때. 그래서 먼저 딱 설명해 주고 갈게요.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얘는 대지에 뭐를 확보하라고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등록사업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따져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10만 미만이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사업자 이자들이 원칙이에요. 나머지 사업 주체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이 논리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독특하다. 그래서 그거 몇 가지만 띵띵띵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먼저 등록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 물어볼 거예요.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가보죠. 얘는 연간이죠. 연간. 한 번에가 아니라 등록사업자 등록요건 따질 때는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그 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면 연간 얼마? 30세대 이상. 대지라면 연간 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면 누구에게 등록하라고요? 국장. 그거 알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한 번에 이것 때문에 틀린 거고, 자, 2번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이죠. 돈이 있어야죠.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 개인이라면 자산평가액 더블, 얼마? 6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주택건설사업 하려면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 하려면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도 하나 7평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거죠.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5억 원 때문에 틀린 거예요. 3억 원이고요. 고용자라는 게 있어요. 고용자도 사업주체가 됩니다. 근데 원칙이라고 예외라고. 예외죠. 원칙은 무조건 되고 누구 얘기하는 거니까. 등록사업자. 그래서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공동사업주체입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고용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하여야 한다.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무자본 특수법인. 이 얘기는 특수법인인데 자본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얘도 특별한 사업주체 되는 거죠. 공적사업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 업무를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무자본이니까 얘는 자본요건을, 자본금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고, 자, 등록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부대, 부정한 방법, 대여는 무조건 되고 말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자, 2번 가보죠.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죠. 등록은 누구만 한다고?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1번이 답인 거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에요. 특수목적법인이죠. 때려서 얘네들은 인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완화해준다고?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자, 이 둘을 뭐로 본다고?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이렇게 돼야지 추정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 벌써 틀렸잖아. 우리 아까 리모델링 배웠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는 게 아니지. 뭐 하는 거야? 리모델링 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건설 나오면 O예요? X예요? X. 무조건 되고 틀린 거고.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할 자본금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거 등록 못 해갖고 그 등록사업자한테 뭐 받아서 도급받아갖고 시공하는 시다바리로 들어가는데, 야 너도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자니까 등록해. 그러면 처음부터 등록해서 자기가 해지. 이렇게 시다바리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그런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자 도급받아서 하는 자는 등록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판례의 태도고요. 자, 3번 사업 주체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연간 나왔네. 연간 단독주택 20호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누구에게 등록하라고? 국장. 주택조합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X. 주택조합은요 등록사업자하고 함께 주택건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니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하는 자는 꼭 누구라고? 고용자. 그거 하나만 알면 되고.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자들은 국가와 공동으로 한다. 아유, 주택조합하고 국가 안 어울리잖아. 누구야?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자들하고는 같이 할 수 있어도, 맞아요? 국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주택조합 국가 들어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아이고, 주택조합 아까 배우잖아.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아. 근데 주택조합이 뭘 또 국가하고 같이 해. 이거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자,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얘만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4번, 4번. 자,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와 말소사유. 뭐 말소사유는 부대는 반드시 말소. 결격사유는 다 알죠? 예. 1번, 또라이는 결격사유. 맞아요? 예. 등록증을 대여했대 말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말소사유. 맞죠? 이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말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말소사유다. 맞죠? 결격사유. 등록이 말소됐어. 등록도 두 글자, 말소도 두 글자. 그럼 몇 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죠. 5번은 주택조합이에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등록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자, 이제 주택조합은 무슨 조합이요? 주택조합은, 자, 얘는 원칙적인 사업주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이 논리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라요. 이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특수하니까 얘만의 독특한 절차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지역이 있고 직장이 있고 뭐가 있는데?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사업 주체라고 아니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아까 뺀 거예요. 아까 리모델링 해줬잖아. 빼. 그러면 얘네들은, 자 보세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뭘 받으세요?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얘도 주택을 건설하려면 대지 필요하겠죠? 따라서 얘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모여서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를 받아야 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주택 건설 하겠죠?
얘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져갈 조합주택을 건설한다라는 게 이제 딱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 다 건설했으면 얘는 이거에 맞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조합원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공급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이 공급받는 날, 입주 가능한 날 있죠? 이때까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누구거나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로서 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20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는 게 주택조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얘는 설립인가를 받고 났어요.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니까 함부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갑니다. 국민주택을 무슨 주택을?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식처럼 외우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투기가열지구라는 게 있어요.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가열지구 지정되잖아요. 얘는 지역에 지정돼요? 직장에 지정돼요? 그래요.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그러면 무조건 되고 못 찾으면 돼요. 지역 주택조합은 이런 자만 조합원이 돼야죠.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거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고 같이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다. 근데 주택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하면 손해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이자들하고 같이 사업을 할 때 주도권은 이 사람이 가져야 돼? 얘가 가져야 돼? 얘가 가져야 돼. 그래서 자 얘네들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주택건설사업 대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같이 하면서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에 가입 알선을 하는 건 얘네들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알면 이거예요. 별도로 주택조합은 이렇게 운영한다.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나와요. 문제 한두 문제 가보면 됩니다. 5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맞죠? 얘는 대지를 관할해야지. 왜? 대지에 토지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니까 요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받아야 돼요? 인가. 지역조합은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주인 자가 그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한 날까지. 그거 알면 좋고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 그러면 뭐 나와야 된다고? 직장.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하고? 신고. 딱 맞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반드시 누구만 된다고? 무주택자. 그거 하나만 알면 되고요. 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종에 6월 이상 근무해라. 이건 없어요. 지역만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지. 직장은 이런 거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냥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주인자이면 됩니다. 6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국민주택 공급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직장. 그러면 자 대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 뭐만 하라고요? 신고. 그리고 조합원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건 맞죠? 인가가 틀렸네요. 주택법상 모든 조합의 조합원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않으면이 아니라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얘네들은 다 할 수 있다. 주택법은 하여야 한다 그러면 거의 틀려요.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뭐 받으라고? 허가. 얘는 허가 받는 거예요. 좋아요. 7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설립인가는 주택건설대지 얼마 이상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어느 조합이라면, 지역, 직장이라면. 리모델링은 이런 토지사용승낙서 제출해야 안 해요? 할 필요 없지. 내 토지인데.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자, 이래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은 무시해버리라고. 얘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까 얘기해 줬잖아. 좋아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됩니다. 맞는 얘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년 때문에 틀렸고요. 주택단지 전체를 뭐 하고자 한대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뭔가 이상하잖아. 전체가 3분의 2, 동의 5분의 4. 뭔가 이상하잖아. 바뀌어야 되겠죠? 예, 전체가 5분의 4, 동별 3분의 2. 자, 요런 거 하나. 별로. 저 뒤에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리모델링에 관련된 거 한번 해봅니다. 정리를 해드리죠. 리모델링이 조합을 설립하려고, 뭐 하려고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를, 리모델링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랬을 때 리모델링은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할 수도 있고 한 개의 동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에 관련된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요, 전체 3분의 2 동시에 동별 3분의 2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만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동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설립 인가를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뭘 받아서? 허가 받아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좀 달라요. 지금 나온 거예요.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얼마? 5분의 4, 동별 3분의 2. 이렇게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한 개의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그 동 전체 구분소유권의 의결권의 얼마?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의하지 않은 사람,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수용권 인정하지 않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8번 가보죠.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국민주택, 공급, 직장 나왔죠? 그러면 뭐 나와야 돼요? 신고.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1번이 틀렸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주거전용 면적 9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든 될 수 없는 거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죠. 투기가열 지구 나왔네요. 그럼 뭐 나와야 돼? 지역. 그러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땅땅땅. 9번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지역주택조합 5번 설립할 때 인가 받죠? 따라서 4번. 제일 끝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인가 받은 거 변경하는 거죠?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뭐 받으라고? 인가. 1번 해산할 때도 인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도 인가 받죠? 예. 국민주택 공급 직장 뭐라고요? 신고. 신고한 거 해산하려고 그래요. 뭐 해야 돼요? 신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작년에는 이 9번과 같은 문제가 한 10문제 나왔어요. 10문제. 그랬더니 그 문제가 어렵다고 다들 과락을 맞아서 떨어졌어. 그 어려운 게 아니죠. 공부 개떡같이 한 거지. 이건 공부 안 해도 맞히는 거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 문제는요. 공부 안 해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 이상씩 나왔어. 근데 그거를 어렵다 그래.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의 핀트는 이상한 곳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대로 공부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 나왔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건 논리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처럼 그냥 무식하게 책 보고 외우고 아유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시험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요즘과 같은 경우는 기본기에 충실하고 그거에 대한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쓰임새를 알으면 무조건 되고 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괜찮아. 몰라도 맞히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니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는 것들의 의미 파악을 하세요. 의미 파악을 하고 써먹을 줄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나올 겁니다. 10번 갑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틀렸고. 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는데 등록사업자가 시공한다. 손해 입혔다. 손해배상 책임 진다. 주거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다.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냥 다 안 읽어도 되잖아 이런 거는. 그렇죠? 설립인가를 받은 후 추가 모집 승인을 얻어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의 자격요건. 아니 무조건 되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얘가 답인데 자 5번에 보면 상속받았다 이거죠? 그 자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당연히 안 하지. 이런 거. 11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사업을 시행한다. 무조건 되고 엑스레니까. 그렇죠? 리모델링인데 건설 나왔는데도 그럴 수도 있겠지. 뭐야 그게. 리모델링 여태껏 공부해놓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들의 토지나 주택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얘가 맞고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신고 그냥 그것만 필요한 거 딱딱 읽으면 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사업주체 아니라고 그랬죠?
조합원수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거고. 12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는다. 그쵸? 네, 맞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3번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신고 투기가열지구 지역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에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뭐 이런 거 다 배운 거잖아. 우리가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면 5번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조합 있죠.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총회에서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계약 맺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니까.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총회에 뭐를 거쳐라? 의결을 거쳐라. 당연한 거고요. 13번 갑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인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다. 주택법령상 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갑의 주택은 수도권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그 얘기는 공공택지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개정이 돼갖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에서 맞죠? 네,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니까요. 자, 가보죠. 갑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죠. 어쨌든 해당되지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는 순간 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고. 그렇죠? 100제곱미터인 아파트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갑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없어야죠. 예.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갑은 직장주택조합의 자격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요. 갑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전매 제한의 기산점은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고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무조건 되고 틀려요. 전매 제한은 항상 언제부터 한다고?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따지고 맞아요? 여기에 투기가열지구냐 투기가열지구가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구별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투기가열지구라면 투기가열지구라면 무슨 지구라면요? 투기가열지구라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밀억제 권역이면 3년이고 만약에 투기가열지구가 아니라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따질 수도 없는 거고요. 5번에 보면 주택거래 신고제 나오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14번 가보면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칙 설립 인가 후에는 이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의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데 2번 조합원이 탈퇴했어요. 그래서 조합원의 수가 줄거노세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가 됐다면 2분의 1 미만이 됐다면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결혼을 추가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이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되는 거지 얘 받고 나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조합원의 지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근데 만약에 3번과 같은 경우라도 거기가 어디라면 투기 가열지구라면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이 됐어요. 자격을 잃어 상실했어요. 그러면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1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증축이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10분의 3, 다만 85 미만이면 10분의 4, 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이 허용된다, 이렇게 돼야죠. 리모델링의 증축은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 증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단위로만 할 수 있다? 아니죠. 동별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리모델링 한대요. 근데 뭐를 봤는데? 조합 설립을 한대. 그럼 이거야. 조합 설립을 하면 무조건 되고 전체 3분의 2, 동별 3분의 2.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맞죠?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아이, 받을 필요 없어요. 16번이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 증축이면 몇 개층까지? 2개층. 답은 1번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한다? 자기 토지인데 뭘 첨부를 해. 그쵸? 이거 첨부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 지역, 직장. 3번,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하려면 소유자 전원에 뭘 받아야 된다? 동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 허가 받아야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은 허가 대상 행위예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라면, 수직 증축형이니까 몇 년 이상 지나야죠? 15년 이상.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려면, 그렇죠? 총회에서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라. 이게 정비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합이 할 때는.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17번.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이죠. 신축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건설이 아니라고. 대수선하고 일부 증축이니까. 자,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면 되는 거죠.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틀렸고, 리모델링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사업계획 인가, 사업시행 인가 받아서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하는 거죠? 전체 5분의 4, 동별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적사업주체도 주택의 감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공적사업주체하고 무슨 주택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감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8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왔죠? 어디부터 들어간다고? 이것만 아까 설명해줬잖아. 기본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하는 거라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거에 따른 과밀방지나 일시적인 인구의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이 수립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것만 알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맞겠죠? 관할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감일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인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했으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되겠죠.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원래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도지사가 도시감일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돼서 수립하라고,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 똑같죠? 저쪽하고 똑같아요. 정비 기본 계획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저쪽 정비 기본 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기본 계획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뭘 받으라고? 승인.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하는 거 있죠? 요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누가 설치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번에는 안전진단입니다. 틀린 거.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고요.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거기에다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면 돼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 기술자와 함께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고요. 근데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에요. 3계층 이하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요것 좀 알아두시고요.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아니 이거는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자가 하면 안 되고 아까 위에서처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 기술자와 함께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있죠. 요게 3번과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상세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 뭐 당연한 얘기죠.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항상 안전진단은 어떻게 장관님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정비법하고 똑같고요. 넘기시면 20번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 원래는 자기가 부담해야죠. 근데 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허가 내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토를 뭐 해야 돼요? 의뢰해야 되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아까 상세 안전진단 할 때는 1차에서 했던 사람들은 제외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1차적인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세 안전성 검토를 할 때는 이자는 들어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밑에 나오네 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거지. 여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장관님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눈에 하나 익혀두세요. 됐나요? 네, 그래요. 그냥 느낌만 알면 되죠. 네.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안전성,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증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부터는 대도시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뭐, 요 정도에서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사업 계획 승인인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